얍복강에서의 시름이 야곱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야곱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야곱 안에 남아있는 것이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붙들므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의 행동 양식이, 그의 삶의 방식이 한순간에 다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인간의 의지와 집념만을 갖고 살아가는 옛 자아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의 영적 체험이 단번에 우리를 성숙된 인간으로,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확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 번에 영적으로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영적으로 발돋움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새로운 존재에 걸맞게 그의 삶의 방식과 그의 성품이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주 당신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칭호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새로운 신분에 걸맞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내치시는 분이 아님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영적 발돋움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기보다 우리를 예수 안에 불러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 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못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못난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나를 신뢰하지 마시고, 나의 그런 못난 모습에 빠지지 마시고, 그런 모습에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점진적으로 발돋움하게 하실 성령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겠나이다 결단하며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